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었는데 네, 6월은 실록의 계절이죠. 네. 실록의 계절에 비가 좀 적게 와서 지난 며칠 전에 화재가 났습니다. 네, 산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거 날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선거 투표 안 하신 분들을 빨리 투표소로 달려가시기 바라면서 네. 매주 화요일 진행하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날씨 보니까 비가 올 듯 말 듯 하는데 글쎄요. 예. 비가 빨리 와야 돼요. 지금 아주 예. 너무 가물어서 네. 아주 농사 지내시는 분들 아주 고생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네. 산불에 조심을 그러니까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네. 지난번 비가 많이 올 때는 산불 걱정 안 했는데 네. 이번에 또 울진에서 또 큰 불이 났잖아요. 너무너무 요즘 비가 안 와요. 네. 자, 비가 오기를 기다려볼까요? 네. 자, 이번에 모실 분은 어떤 분인가요? 네. 충북 단양에서 출생하셨습니다. 73년부터 30여 년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햇빛예술단 노래교실에서 교육받고 현재 추억의 통일예술단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정준영 가수님을 만나 방송국을 나오시게 된 이옥분 여사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네. 앉으세요. 아유 봉사활동도 많이 오시고 야, 마이크 예. 예. 노래보다도 노래는 아직 목이 별로 안 좋은데 네. 우리 그냥 갑장 그냥 친구 언니라 그래요 이제 갑장이가? 갑장 친구 보고 싶어서 왔지 오늘 네. 예. 진짜 친구 따라서 오늘 그래서 왔어요. 잘 오셨어. 예, 목이 별로 안 좋아요. 아내도 네. 노래 올릴 때 즐거운 거예요 네. 마음에. 예. 즐겁게 사세요. 네. 그런데 이웃분 그 누님이라 그럴까? 근데 아침마다 카톡을 보내주세요. 오. 예. 난 미안하지만 그 할 줄을 몰라가지고 죽겠네. 아 모르는 게 편해요. 예. 또 오면 답변해야잖아. 그래도 창피해 죽겠어. 저는 제가 모르다니까 놀래. 마이크. 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답장 안 해도 돼.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짤막하게 한 말씀은 인사는 해야죠. 시청자분들 뭐 잘 노래도 잘 못하는데 맨날 이렇게 나와서 죄송해요.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그래요. 네. 네. 뭐 오늘 그래도 노래 세 곡은 해야지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요. 한 곡 해보고 네. 목이 괜찮으면 하고. 아니요. 자꾸 오세요. 지금 긴장하고 계신데 긴장 풀고 우선 노래 한번 들어보죠. 그럴까요? 네. 네. 저거 목포의 달밤. 네. 네. 목포에는 달밤이 어떤가. 예.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안녕하세요. 나오시니까 좋아요. 네. 그럼요. 예. 노래를 한번 젊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네. 자 이옥분 여사님의 첫 곡 목포의 달밤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뭐
잘하셨어요. 예. 네. 네. 아, 우리 나이가 있잖아요. 한국만 하고 말까? 마이크 대고 얘기 많이 말까? 예. 한국만 하고. 아니. 안 나오잖아. 예. 하나 더 해줘. 아니 이제 두 번째는 날 거예요. 글쎄. 예. 아, 우리 나이가 목, 있잖아. 아니 저때 감기 앓고 났더니 그랬더니 목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예. 안 나와. 예. 괜찮아요. 노래 자꾸 해야지 늘어. 글쎄. 그러니까 즐겁게 불러요. 뭐가 창피해요? 뭐가 창피해요? 아니 그래도 맨날 나간 노래하면 아이 오빠니 노래 잘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 지금 너무 잘해도 또 욕먹어요. 네. 그래 여기 뭐 노래 탁 잘해가지고 뭐 그럼. 스타 반열에 올라가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즐기고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이렇게 즐기면 네. 되는 거예요. 친구 만나고 그냥 즐겁게 여기 오면 또 이렇게 또 그럼 만나면 얼마나 좋아. 보니까 또 네. 좋고 그럼요. 네. 그게 더 그래. 좋죠. 노래보다 지금 즐겁게 괜찮아요. 네. 우리 나이 많은 사람은 노래를 좀 못해도 욕할 사람 없어. 그래요. 그래. 두 번째 준비한 노래는 그 현숙 씨의 예. 노래 이별 없는 부산 정거장인데 예.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예. 어, 이런 게 나을 거야. 예. 느린 것보다 좀 빠른 노래가 나요. 이번엔 긴장하지 말고 불러요. 예. 현숙의 이별 없는 부산 정거장. 제목 같으면 옛날 노래인데. 그렇죠. 이번 오래된 노래는 아니에요. 예. 신곡이에요. 한번 자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다시 만난 곳 이별 없는 부산 정거장 이별 없는 부산 정거장 현숙 이와 아무개 씨는 러브 스토리를 만들고
낡아가는 인사도 없는 이별 없는 부산 정거장. 현숙이와 아무개 씨는 울컥울컥 그리워했네. 살랑살랑 살랑살랑 잔인했던 봄바람에 춤추던 사랑. 현숙이와 아무개 씨 우연히 만나 아직 혼자라는 스토리. 이별 없이 헤어졌다 다시 만난 곳 이별 없는 부산 정거장. 현숙이와 아무개 씨는 울컥울컥 그리워했네. 살랑살랑 살랑살랑 잔인했던 봄바람에 춤추던 사랑. 현숙이와 아무개 씨 우연히 만나 아직 혼자라는 스토리. 이별 없이 헤어졌다 다시 만난 곳 이별 없는 부산 정거장. 이별 없이 헤어졌다 다시 만난 곳 이별 없는 부산 정거장. 이제 빠른 노래 불러요. 너무 좋아. 거기다 놓고. 아주 이번에 신바람이라게 부르네. 제대로 안 나오잖아. 아니야, 잘 불렀어요. 아이고, 언니는 맨날 칭찬을. 아니야, 이번에 들을 줄 알아. 아까 첫 곡은 좀 긴장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흔들면서 이별아, 내 부산 정거장. 저는 안 흔들면 재미가 없잖아. 오, 재밌어. 그러면서 즐겁게 해야 엔돌핀도 솟고. 네. 이래 하셔야 돼 노래. 이번에 아주 잘했어. 세 번째는 더 잘할 거야. 또 해라고? 예. 마이크는 이 가깝게 대고 얘기 좀 그러게 말이야. 마이크는 시청자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예. 네. 노래 잘 들으셨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예. 먹어도 이렇게 흔들면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이뻐졌을까? 문제보다? 나한테 칭찬하지 말고 본인 칭찬해. 너무 이뻐졌어 오늘. 그래요. 예. 아주까리 등불은 이건 오래된 노래인데. 예, 옛날. 예. 예. 어려서 이렇게 들은 노래. 우리 좋아하는 노래. 예, 맞아. 예. 어려서. 아버지가 맨날 홍도야 하고 이거 하고 해서. 예. 그래서 어려서 배운 건데 그냥 하고 싶어서 한번. 처음에는 좀 긴장했다가 두 번째는 신바람하게 불렀어. 세 번째는 더 신바람하게 불러요. 아유, 신바람 날까? 목이 예. 안 나오는데. 아유, 잘, 두 번째는 노래 예. 잘 나왔어요. 오, 잘 예. 나왔어. 예.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예. 이옥분 뭐 기왕 나왔으니 그럼 해야지 뭐. 예. 네. 아직까지 등불. 예. 파이팅. 팅. 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지난번보다 더 수줍음 타시는 것 같아. 나이를 먹어도 저렇게 숫자에 불과하다. 저렇게 흔들면서 부르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옥분 여사님의 마지막 곡 아직까지 등불 들으면서 작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알아.